안녕하세요. Korea Content Week 홍보대사 소미입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벨기에 평행이론 공통점을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좀 퀴즈 잘 맞추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아, 열정 열정. 줄리안 씨, 그럼 우리 퀴즈 하기 전에 팀 구호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전 벨기에로 하는 게 어떨까요? 국기로 해서. 전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우리? 피디님, 빨리 퀴즈를 주세요. It was first introduced by Maurice Vermeersch at Expo 58 in Brussels, Belgium in 1958 and has now become a symbol of Belgium and a machine that can make it is currently displaye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What is this? 대한민국! 와플! 대박! 아, 왜냐면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라는 포인트를 얻었고 또 이제 상징적인 걸 생각을 해보다가 와플, 초콜릿 네. 이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 초콜릿 만드는 기계는 없고 와플 기계는 있겠지 해가지고 야 진짜 순발력, 한순발력 하네요. 그쵸? 와우, 소미, 나이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의 럭키 박스 타임인가요? 오케이. 저는 이게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와플이면 좋겠다. 와플이면 좋겠네요. 진짜? 야, 뭐야? 와플 기계! 오! 대박! 와! 소미, 아니, 이게 대박이다. 어떻게 이 와플 질문에서 또 와플 기계가 좋아? This location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known to be a place that could treat various diseases. The kings of Belgium and Korea loved this location, that the English word for it was derived from a city in Belgium. What is this location? 저 알 것 같긴 한데 벨기에 뭐 이거는 제가 선물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오케이, 한번 제가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그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는데요? S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스파. 오! 아니 이거 왜 좋지? 스파 온천. 아니 이거 왜 좋지? 스파란 도시가 제 집 옆에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집에서 한 20분? 오! 그래서 거기 되게 온천 유명한데 옛날에 러시아에 있던 왕이 와가지고 치료돼서 그때 엄청 힙플레이스로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스파를 또 다녀와가지고. 스파! This first entered Belgium in 1906. The nickname was inspired by the uniform color of the Belgian national team at the time. Eventually, this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word for soccer in Korea. What is this nickname used for both Korea and Belgium? 대한민국! 잠깐만! 하하!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자, 벨기에 국적 드리는 걸로. 저는 이제 벨기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선수들의 애칭, 뭐 별명이라 해서 알았지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랐던 게 저도 한국 왔을 때 네. 팀을 붉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벨기에도 Le Diable Rouge, Red Devils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제 같은 명칭이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 둘 다 알긴 알았었으니까 하나씩 사이좋게 가져가는 건 어때요? 진짜로? 야우, so nice! 전 감자튀기. 감자튀기? 네, 좋아해. 진짜 좋아하니까. What? What the what? 근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알겠습니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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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 헤드셋? 나 주라! 나 주세요! 와, 게이밍 스테레오 헤드셋. 이걸로 집에 가서 롤하면 되겠네. 오늘 정말 되게 재미있었고 한국과 벨기에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퀴즈를 하고 나니까 아 이런 것도 잘 맞았구나, 이런 공통점도 있었구나 디테일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분이고 공부한 느낌이라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럼 벨기에 팬 여러분들 이만 안녕! 고마워, 안녕!